네,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시간이죠. 공략주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종목 뉴프렉스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UEVR로 XR 헤드셋 추락 증가 기대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UEVR이라는 건 결국 2D의 게임을 3D 게임으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지금 공개가 된 지가 올해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텐츠가 부족했던 것들을 컨텐츠를 확장시켜준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드웨어 업체들, 그러니까 FPCB 업체들이 상당히 좀 수혜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플렉스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급등세를 좀 나타냈고, 최근에 이제 PCB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 그래서 어저께 급등을 하긴 했지만 유플렉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외국인들이나 기관의 수급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는 거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리노그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반도체 대장이죠. 네,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또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어떤 수혜, 그다음에 XR 기기 확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자제품이 수요가 증가가 되면 리노그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좀 증가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고가 위치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반도체 업종 반등 시 추가적인 상승의 기대감이 당연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슈프림 한번 보실 텐데요. 지문 인식과 그다음에 지금 페이스 인식, 얼굴 인식이죠. 그래서 이 지금 지문 인식과 바이오 인식에 대해서는 국내 1위 업체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 그러니까 지금 갤럭시 S24 울트라의 수혜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네옴시티에 대해서 매출액이 좀 증가가 되고 있죠. 이 부분들도 좀 기대감이 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는데 뭔가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그러니까 성장시킬 만한 어떤 모멘텀, 트리거가 좀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슈가 좀 되면서 주가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역시 높다, 그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큐브 엔터인데요. 최근에 엔터주의 흐름이 상당히 좀 부진합니다. 근데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한데, 지금 주력 IP, 그러니까 지금 그 걸그룹이죠. 여자아이들의 컴백이 다음 주 29일로 또 예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이그룹이 1분기 중으로 데뷔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가 나오진 않았지만 8년 만에 데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중요해요. 특히나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큐브 엔터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게끔 만든 어떤 이제 그룹이기 때문에 컴백에 따라 어떤 매출 증가 기대감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한번 좀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BOJ 통화정책 회의가 11시 반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좀 시작이 됐는데요. 금리는 좀 동결될 것 같고, 가장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건 당연히 엔화 방향성인데, 엔화는 뭐 크게 여기서 변동을 보이거나 할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중요한 이벤트인 건 맞지만 크게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높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죠. 이닉스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이 주관하는 2차전지 세이프티 업체인데요. 일단 공모청약이 오늘부터 24일까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는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DR텍 12전환 물량이 70만 주 정도 좀 상장이 될것 같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1,430원 정도로 현재 주가보다는 좀 낮은 위치입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최근에 좀 밀려져 있고, 그다음에 지금 XR 디텍터 같은 경우에서도 그래도 조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인데, 현재 헬스케어 업종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주가 탄력이 좀 받을 수 있지만 최근에 헬스케어 업종이 상당히 좀 부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이 오히려 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략주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업종을 좀 보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 주도주, 당연히 미국 쪽에서 우리가 주도주를 골라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반도체와 우주항공입니다.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얼마 전에 그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5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지만요, 시장 색깔이 조금씩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개입이 되고, 이 어떤 정치적인 부분에 따라서 등락이 상당히 좀 커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라는 거고, 민간보다는 정부주의 산업이 많기 때문에 수주장구가 늘어난다거나 아니면은 해당 분야에서 1위하는 업체들의 어떤 주가 상승 탄력이라든지 하반 경기성은 저는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반도체는 역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의 주도주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오늘 반도체에서 퓨릿이라는 종목을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퓨릿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반도체 EUV 공정에서 쓰이는 소재죠. EL이라고 하는 소재가 있는데, 동사가 지금 국산화시킨 유일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EUV 공정이라는 건 선단 공정이고,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실상 기대감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인텔과
듀펀트 쪽에 이제 고객사를 좀 확보했다는 건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대장들은 좀 잘 가긴 하지만 그동안에 조금 소외됐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탄력이 좀 붙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퓨리시 바닥권에서 박스권의 흐름을 그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의 매출의 성장률이 40%가 좀 넘어가는 위치에서 탄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선단 공정 특히나 첨단 반도체를 만들 때 쓰이는 어떤 그런 소재단에서 중요한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퓨리시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치는 15,500원, 손절 라인은 12,2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까지 좀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 오늘 성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일진이었습니다.